안양에 계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곧 시작되는 추석 연휴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내지 못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라,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라 그렇게 짓거리고 있지만, 그것을 대부분 정치인들이나 할 수 있는, 생계 어려움을 겪지 않는 자들이나 할 수 있는 대부분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 서민들은 하루에도 천여 곳에 사용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소화 산란을 넘어 살려달라고 그렇게 절박한 외침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기본적인 재난지원금으로 우리의 외침을 묵살하려 들고 있습니다. 그 재난지원금조차 우리의 주머니에서 결국 나온 것입니다. 버티고 버티다 못해 결국 목숨을 끊는 우리 서민들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무너진 삶은 재난지원금으로 구현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환수복지만이 정답입니다. 우리 민주민주당은 환수복지를 하자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환수복지는 이명박근혜 전두환 노트 이대에 외국계 체질을 환수해 우리의 복지로서 실현하자는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정책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열심히 일을 해왔고 충분히 많은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 돈을 나쁜 놈들이 모두 얻어갔기에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다 결국 목숨까지 끊는 희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놈들이 앗아간 우리의 돈만 할수에도 우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 사회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민당은 5대 환수로 5대 복지를 실현할 것입니다. 쿠데타와 학살, 교체의 상징인 권력형비리 5범의 재산을 환수하겠습니다. 박정희 박근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이 폭탄자로 폭탄자들은 우리 민주의 손을 모두 앗아가 그렇게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박정희의 비리 자산만 400조, 박근혜의 비리 자산은 600조가 넘습니다. 전두환은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고 그렇게 떠들어댔지만 지금도 연이로 9만 원째 집에 경찰에 호의를 받으며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는 권력으로 살아있습니다. 이명박은 사자봉 비리 재산만으로도 100조가 넘습니다. 이 돈만 환수해도 우리 민중의 많은 복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친일파의 전 재산을 환수하겠습니다. 진정의 처단이 되었어야 할 친일파가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는 권력으로 떡덩거리며 불을 누리고 있습니다. 친일파들의 돈을 환수해서 우리의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주요 친일파의 재산만 최소 137조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수많은 우리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돈입니다. 다음으로 반민정 재벌 자본을 환수하겠습니다. 청춘들의 꿈이라고 하는 대기업이지만 대기업은 결국 수많은 우리 노동자 민중을 착취해 비례해진 기업일 뿐입니다. 대기업의 절반이 결국 비정규직이며 그런 삼성에서 현대에서 길을 통해 쓰러져가는 노동자 민중을 석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비례해진 선민족 대만처분들, 우리의 일을 착취하며 비례해진 삼성, 현대, 이런 재벌 자본들을 모두 환수해서 우리의 복지로서 실현하겠습니다. 30대 재벌의 손해요구금만 1,045조입니다. 이 돈으로 우리의 가계부채를 탕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래도 빚을 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은 이 나쁜 놈들이 회사의 복관에 돈을 쌓아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돈을 환수해서 더 이상 구조적인 조치 없고
우리의 꼭지를 실어가겠습니다. 이 땅의 점령군으로 들어와 결국 전쟁 노릇만 하는 미국 기지를 모두 환수하겠습니다. 해군군인이 평화군인이 그렇게 짓거리고 있는 미군들이지만 노마스크 댄스 파티를 벌이며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되고 전쟁 노릇만 하며 아직도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미군이 있어야 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이들을 도 모두 현재 가치로 환수해서 우리 민중의 복지로서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민중민주당은 오늘 환수로 오늘 복지를 실현할 것입니다. 더 이상 실업자 없고 더 이상 비정규직 없고 누구나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요구를 받을 수 있고 미친년들아 지금은 누구나 집안난 사람 없고 누구나 병원에 있을 힘이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환수 복지로 교육, 의료, 주택의 혜택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받고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사회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1%의 사람들이 아닌 우리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우리 민주민주당은 민중에 열광하며 민중의 힘을 믿고 민중이 이 땅의 주인으로 진정한 주인으로 일단 세우기 위한 투쟁하는 방입니다. 우리 민중민주당은 반드시 민중의 힘으로 민중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민중 모두가 잘 사는 주인으로 열심히 일하고 정신이 사는 99% 우리 서민들이 잘 사는 사회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우리 민중민주당의 환수 복지 정책을 기억해 주시고 민중민주당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거리에서 투쟁하고 민중들을 만나며 끊임없이 싸워 나가겠습니다. 이명박 덕분에 첨단 노태우 이 나쁜 놈들이 아닌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듭시다. 부르주아 민중 정권이 아닌 진정한 민중 정권으로 우리 민중의 주인되는 새 세상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잘 사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구현된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름뿐인 민주주의가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진정한 민중이 진정한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민중민주당이 환수복지 정책을 기억하고 만회하는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쟁!